오늘 우리 가족의 점심 식사예요. 치즈 돈가스, 치킨 가스예요. 치즈 치킨 가스에다가 귀리 자색 고구마 밥에다가 또 두부 봄동 자색 고구마 전에다가 피클 머위 피클하고 김치하고 봉동 김치하고 일반 김치를 같이 두 가지 넣었어요. 이쪽은 이제 이번에 봄에 담은 김장김치고 이것은 예, 봄동 김치를 예, 봄동 겉절이에요.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서 이것은 영양도 좋고 다이어트 식품도 되고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치킨 치즈 가스는 간혹씩 해 먹는 건데 우리는 돈가스를 많이 해 먹죠. 근데 우리는 시중에서 파는 돈가스들은 방부제를 넣거나 이렇게 신선도가 떨어지고 조금 먹고 나는 건 집에서 만든 가스하고 달라요. 집에서 만든 것은 아주 좋은 기름 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곁들여서 집에서 나는 것들로 이렇게 밥상을 차리니까 엄청 건강이 좋아요. 우리가 기초 10년 전에는 걷지를 못했어요. 오래 서 있을 수도 없고 뭐 자동차 생활만 하고 걷는 게 부족해가지고 탱스 무릎 관절에다가 아주 지팡이 짚고 무릎에서 고름을 뺄 정도로 아주 안 좋았는데 지금은 걷더니 걸어 다녀요. 걷더니 지팡이도 다 던져버리고 이건 식단과 하나님의 참 이렇게 축복하신 식단 때문이죠. 그리고 이게 집에서 나는 머위 대를 가을에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 이제 했다가 피클 새콤달콤하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이게 건강이 좋아요. 탱성 관절염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이게 신장에도 좋고 폐암에도 좋고 그래요.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귀리죽이에요. 뭐 이렇게 소화에도 좋아요. 머위 피클이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이게 바닷가 해풀 맞고 자란 피클이 너무 건강이 좋으니까 우리가 피클을 이렇게 담아서 1년 내내 김장처럼 먹고 있는데 뭐 피클이 새순 나올 때 다 잘라가고 막 저기 뽑아가고 뿌리채 뽑아 뭐 뿌리 하나도 만 원씩 먹 받는다는데 그 전부 다 내가 심어놓은 걸 다 뽑아가 버리더라고요. 우리는 아주 결사적으로 좀 지키고 있어요. 70, 80 먹은 노인이 농사를 짓고 심어놓은 곳을 다 뽑아가니 참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 먹거리들로 이렇게 식단을 차리니까 건강하고 좋은 식사가 되겠어요.